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 경마, 오랜만에 좀 우리 회원님들이 뭐 몇 주 전보다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 경마 함께 하셨던 분들, 뭐 한 대여섯 개 마치긴 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짜릿하게 여러분들께 함구라 해드린 그런 배당이 없어요. 뭐 잡배당들만 좀 몇 개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이제 금요일 경마는 배당을 좀 못 잡았는데 잡배당만 잡았는데요. 토요일 경마에선 제대로 좀 한번 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승부처, 과처는 2357, 2357.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들어갑니다. 뭐 메인 승부는 여기 빨간색으로 하단에 따로 또 체크가 돼 있죠. 여러분들 승부처 체크해 놓으시고, 나머지 일반 경주도 멋진 적중으로 좀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10월 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UCC 징검다리 시작합니다. 자, 예상에 앞서서 유튜브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람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과천 2경주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마필들, 2세 신예 마필들 접전인데요. 오늘 첫 경주부터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갑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 뭐 10마리 출주하는데 한 대여섯 마리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인기 1, 2위 팔리는 두 놈보다 노릴만한 놈이 하나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군역 쑤셔 먹겠습니다. 자, 지금 인기 1위 가는 게 1번 게이트의 라운더 대시죠. 라운더 대시. 자, 2경주 10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이게 주행심사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쫙 잡아 돌려가지고 직전 경주에도 선행받고 한 바퀴 뛸 줄 알았는데 선행 경합하다가 조금 밀렸어요. 자, 밀려놓으니까 직선에서 뭐 밀다가 그냥 포기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1번 게이트 들어왔기 때문에 최선 승부가 또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인기 1위로 갈지도 모르는데 10번마 로드에이스죠. 이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똑같아요. 1번 라운더 대시하고 선행 경합을 하다가 밀리니까 풀빵이 되더라. 4착으로 또 밀려버렸습니다. 대본 경주는 김용근 기수에서 박으른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외곽에서 사정없이 때리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1번마 라운더 대시하고 10번마 로드 에이스하고 두 마리가 뭐 한 마리 곱게 보내주고 한 마리가 곱게 따라가면 1번 10번으로 끝나겠는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두 놈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이 시원치 않아 보인다. 자, 그래서 1번 10번의 대끼리 맞권, 이것도 상당히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1번 10번. 뭐 현장에서 제가 배당이 나오면 좀 바치자 그러겠지만 이거 바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라운더 대시 10번 로드에이스 두 마필을 때려잡을, 당연히 선취부로 올라오는 마필이겠죠. 2번마 한강 매직, 3번마 럭키 크라운, 8번마 지스타, 9번마 위너카이, 2번, 3번, 8번, 9번. 제가 언급해드린 네 마리 중에 한 놈. 자, 그 중에 한 놈.
대가리 딸라박스로 하나 놓고 첫 경주부터 시원하게 대띠리 깨면서 딸라박스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는 무조건 적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승부 딱 걸린 한 놈,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적중으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연타로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입니다. 안말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축이 없는 혼전 경주입니다. 과천 3경주. 자, 연타로 요거 달라박스 승부가 한번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2경주하고 똑같습니다. 2경주하고 똑같은 게,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티나, 그다음에 12번마 슈퍼버드. 3번, 12번이 요 티나하고 슈퍼보드하고 대끼리 맞건으로 갑니다. 자, 그거 대끼리 맞건 제가 볼 때는 영어인데요. 분명히 요거는 거의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1200. 자, 티나라는 마필이 왜 팔리냐면 직전에 인기 8위 바닥으로 팔리고 날라 들어오면서 배당을 냈던 놈입니다. 복승식 130배가 나왔는데. 당연히 직전 경주 팔리죠. 1번 게이트까지 받아들고도 부러졌던 놈이다. 뭐, 경주 거리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1200에서 1400으로 늘으니까 좀 풀빵이었는데요. 어쨌거나 3번마 티나, 대가리 놓고 가기는 찜찜하다. 거기에 인기 2위 팔리는 놈이 이 12번마 슈퍼버드인데요. 이 슈퍼버드도 요 직전 7월 25일 경주에 김정준이가 추입으로 잘 날라왔습니다. 늦발을 하고도 추입으로 잘 날라왔는데, 물론 직전 경주 편선이 조금 셌죠. 누비고, KN라이트, 해피먼스. 자, 이런 마필들 5근 올라간 놈들도 있고요. 자, 12번마 슈퍼버드 직전 경주 약간 실망스러운 걸음이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3번, 12번 최저 배당을 깨러갈 놈. 어떤 놈이 그 깨러갈 놈의 후보들이냐? 자, 안쪽에 1번 엘리트 룰스가 1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옥성이가 12번 게이트에서 뺑뺑 돌다가 삼착했는데, 자, 1번 게이트로 딱 잡아들었고, 자, 2번마 피렌체 캐슬은 이 주행 심사를 센 놈들이랑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문학지프, 티즈 플랜, 최고 등급 마필들 아닙니까? 거기 피렌체 힐, 레드블레이드, 레드블레이드 2급 마필이고. 자, 이런 마필들이랑 뛰어서 착승은 뭐 밀려있지만 끈끈하게 끈기를 보였던 마필이고, 자, 능검시 발군의 선행력을 보여줬던 이 4번마 골드카이죠. 오랜만에 문정균이 또 배고픈 놈한방 때려 먹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따뜻한 빛이 착승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3착, 4착, 3착. 자, 이번 경주 때리고 올라올 수 있고요. 재검 받고 나오는 10번마 이스트 매직의 호전세까지. 뭐 이게 발주도 안 나오고 주춤주춤거리던 놈이었는데, 자, 재검 받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날라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3번, 12번, 3번, 12번. 자, 요두 마리 최저 배당을 깨러갈, 티나와 슈퍼버드 대끼리 맞건을 깨러갈 달라박스 한 놈을 뽑아놨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역상승식 따따블 배당까지 노리는, 자, 두 번째 승부처 2경주 국산 육군 1200에 달러박스 승부경주 시원하게 적중으로 또갈 테니까 오전장 2경주 3경주 여러분들 꼭 참가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5경주하고 7경주로 넘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 자,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또 시원하게 지저 발로라 한번 가야 되는데요. 예,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입니다. 4군의 1200 핸디캡. 자, 요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빨갱이들 싹 꺾고 때린다 그랬죠. 메인승부 20장. 자, 이번 경주는요, 2경주와 3경주 승부처는 대끼리 막권을 꺾고 들어가는 달라박스 승부고, 요거 5경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기수는 좀 미덥지 않지만 유승환 기수의 4번 마 코브라빌 3연속 선행을 갈고 나가서 대가리를 쳤는데, 자, 이번 경주 예측권 20장 놓고 때릴 만한 마필. 자, 4번 마 코브라빌입니다. 경주 거리도 뭐 1200까지 아직까지 충분하고요. 자, 최근 3연속 입상이죠. 2승에 2착 한번. 안쪽에 1번 마 머니챔프, 3번 마 라온다이아. 발빠른 마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4번 마 코브라빌의 대야시가 훨씬 좋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조금 안쪽에 갇힐 경우가 있겠죠. 4번 마 코브라빌이 만약에 1번, 3번을 보내주고, 자, 이 마필은 뛰는 거 보면 따라가도 됩니다. 하지만 유승환 기수가 마필이 끌고 나가면 굳이 제어할 필요 없죠. 차라리 1번과 3번이 잡고 따라가야죠. 비빔은 둘다 뒤지니까. 자, 4번 마 코브라빌.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찍어먹기 상한간방 예측권 20장 들어갑니다. 자, 메인승부로 들어가는 과천 오경주 4번 마 코브라빌이라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놈 놓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1번, 3번 선행마필들 두 마리가 있고, 자, 경주거리가 줄어들면서 선입견 가능한 2번 마 머니실크. 자, 요거 7월 4일 날 뛰듯이 뛰면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꾸역꾸역 선입으로 착승권에 들어가 있는 11번 마 교룡득수.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럭키젯신에 붙여갖고 인기 6위 때 한방 붙여갖고 들어왔었죠. 요런 마필들이 또 W 마필입니다. 5번 마 교룡득수. 직전 경주 선입전개 차분하게 올라왔던 6번 마 천둥여울. 거기에 선행을 받았는데 선행을 넘겨주면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7번 마 최고캠프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5군에 와서도 선행받고 한 바퀴 돌고 올라온 말이죠. 이제 두번 좌빠에 때려놨으니까 7번 마 최고캠프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거기에 10번 마 록라인. 야, 이 마필도 김정준이가 타고, 이게 GC 트래핍의 남아공 GC 트로피, 거기에서 2착을 해가지고 직전 경주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주도 가능한 편성이고, 자, 이 12번 마 강서 프린세스입니다. 원래 이게 하위군 때 선행 도주형 마필이었는데 멀로 기수가 타면서, 자, 요 직전 기수에 잡고 선입전개하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 직전 경주도 잡고 타긴 탔는데 직전에는 너무 참고 탔습니다. 마필하고 둘이 싸우면서, 야, 그럴 때는 그냥 앞으로 지지고 나가도 됐는데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요번 경주는 안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 머니챔프, 3번 라온다이아, 그 다음에 대가리 놓고 가는 4번 마 코브라블, 요런 마필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12번 마 강서 프린세스의 선입도 충분히 노려볼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 과연 4번 마 코브라비를 대가리로 놓고 어떤 놈에다가 조철이 메인 한방 때릴 거냐? 자, 조철이요, 망원경이라 그러나요? 딱 돋보기 갖다 놓고 제가 한 마리 딱 골라놨습니다. 도끼로 그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조철의 찍어 먹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구라 한다. 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테니까. 자, 이제 다음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7경주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이번 7경주 조철의 또 주특기죠. 벤츠한대 달라박스 승부 경주입니다. 네, 5군 1700입니다. 약간 좀 띠리띠리한 놈들이 좀 모여 있는데요. 한 중하위권 마필들의 한판 요번에 노리고 나온 놈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번 갑니다. 자, 요번에 좀 헤매고 있는 놈들이죠. 5군에 올라와서. 먼저 1700 1번마 경구도령이 직전 경주에 슬금슬금슬금 선행을 가려면 그냥 쭉 뻗어나가면 됐는데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선행을 가긴 갔는데 직선에서 좀 한타 부족해 보였어요. 야, 이거 1번 게이트에 또 2여기를 딱 바꿔놨습니다. 냄새 맡고. 2번마 호크의 영광도 끈끈한 놈이고 2번마 호크의 영광 3번마 원더풀 타이쿤이 승분 전에 아쉬운 3착이었어요. 딱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직선 돌기 전에 약간 마필이 좀 고로시를 당한 손해가 있습니다. 딱 그만큼 진것 같은데. 자, 3번마 원더풀 타이쿤. 4번마 청산 강호도, 직전에 이 마필은 초반이 좀 둔탁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잡고 타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취입 타임만 잘 잡으면 4번마 청산 강호. 다시 한번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이 7번마 대완구입니다. 배당이 좀 나올 건데요. 5군에 올라와서도 곧바로 대가리를 깎던 놈입니다. 승군 전에. 직전 경주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조금 한타 부족한 취입 3착입니다. 끝걸음이 남아 있었고요. 8번마 9번마 천지울림도 직전 경주 잘 뛰었죠, 하정훈이가. 럭키월드에 이어서 입상을 했는데, 약간 쥐어짰던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좀 위험한 마필이다. 9번마 천지울림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자, 요거는 불안한 인기 마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체크를 하나 해 놓으시고. 저희 10번마 이스트 라이크가 배당이 또 나오는 마필인데 출발이 좀 늦으면서 외곽을 돌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기복이 있으면서 한번 어부지리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별로 안 팔릴 것 같아요, 이거. 부담 중량도 3kg 올라갔고. 자, 현장에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보고요. 자, 11번마 KN 원더풀입니다. 문세영이가 한번, 최범현이가 한번, 자, 두번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제 5군 올라와서 제걸음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11번마 KN 원더풀. 자, 그래서 1번 경부도령부터 한 8마리, 7마리, 8마리가 입상권에 들어있는 혼전 경주입니다. 자, 과천 7경주. 레이팅 35까지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 제가 말씀드린 놈들 중에 한 서너 마리는 아무리 팔려도 가도 안 되는 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놈들을 꺾어낸다면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무조건 왔다. 무조건 왔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어떤 놈에 걸려도 우리는 항구라 하는 그런 경주다. 벤츠 한대딱 때려 먹으러 간다. 과천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이 무조건 적중으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2, 3, 5, 7. 2, 3, 5, 7. 다 했고요.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자,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인데요. 아직 과천으로 되어 있죠. 자, 제주 경마 2경주. 자, 찍어먹기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4세 이하 마필들. 자, 9번마 용천 호구죠. 9번마 용천 호구. 자, 정명일이가 탔는데, 물론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릴 그럴 마필입니다. 자, 9번마 용천 호구. 이 마필은요, 직전 경기에 2착인데, 인기 3이 팔리고 2착인데, 우리는 한방 찍어 먹었죠. 제가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 날라올 걸음이 있다 해서 한방 찍어 먹었는데, 이 출발을 하면서 외곽, 늦발하면서 또 외곽으로 삐지기까지 했어요. 출발 빠가식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800m 경주 거리인데도 날라 들어와요. 이건 놓고 가야죠. 9번마 용천호 쌍순식간이 노리는 대가리다. 왔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압축 찍어먹기 두 방으로 갑니다. 압축 찍어먹기 두 방으로 가는데 아마 9번 용천호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립니다. 1번마 노건 물결부터 10번마 명품 선녀는 아니고 1번부터 8번 천지일마까지. 자, 요 중에 한놈 때리고 바치기 딱 압축 경주로 들어가는데 제가 노리는 한 마리가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 기수가 좀 띠리띠리 해가지고 이게 덜 팔립니다. 능력은 쌍승식은 몰라도 복승식 한 방. 이 9번마 용천호우를 빼고는 요놈이 갖다 붙이는 압축해서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자, 9번마 용천호우 요놈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제주교차 2경주.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될것 같아요.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교차 메인 승부 제주 4경주와 5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와 5경주. 자, 상한가 두 개짜리 또딱 걸렸어요. 제주 4경주입니다.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요것도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입니다. 2경주와 비슷한 경주인데요. 이번 4경주의 대가리, 바로 2번마 초강수라는 마필이 딱 받쳐주고 있죠. 문현진이가 타는데. 우리, 뭐, 안진위원도 요거 추천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2번마 초강수. 좋습니다. 직전 경주에 외곽을 뭐 삥삥 잡아 돌리면서도 취입으로 멋지게 때리고 날라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 잡은 김에 조금 한 템포 빠르게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2번마 초강수. 자, 요놈 놓고요. 현장에서 제가 이거, 요 배당 보고, 단통으로 한방갈 수도 있고, 두놈 땡땡으로. 근데 이거 2번마 초강수를 놓고, 이놈 저놈이 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충분히 때리고 바치기 두 방도 될것 같은데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이게 대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거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으면 현재 뭐 사전 인기도를 보면은 상당히 좀 밀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 요번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요거 바람이 좀 조금 불어야 될 건데요. 분명히 대길이는 아닐 건데, 안 팔리는, 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능력상은 2번마 초강수에 붙여서, 그냥 한 방이다.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대법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 이번만 초강수 놓고 필요 없는 빨갱이들 싹 꺾고 상한가 대끼리 한번 말고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대끼리가 아니라 그랬죠. 예, 짭짤한 배당, 뭐 바람이 많이 불면 한 대여섯 배, 안 그러면 한 7~8배. 자, 눈딱 감고 한 방으로 사정없이 한번 갖다 지질 테니까.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5경주 한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40까지 펼쳐지는 제주마 5등급, 아, 한라마 3등급이요. 자, 요거 제주 5경주 마지막 달랍 박스 한방 시원하게 갖다 지지고 가자고요.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외곽에 두 마리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에 기가 막히게 때리고 들어왔던 9번마 전승문화가 아마 요거 강하게 팔릴 것 같고요. 9번마 전승문화. 거기에 재광이가 타다가 직전 경주 삐딱 해갖고 3차 한번 했더니 바로 박성광이로 바꿔놨습니다. 10번마 백사청송. 최근 뭐 임재광이, 김홍건이 이런 애들만 태우다가 박성광이로 딱 바꿔놓은 거는 승부 한번 봐달라는 얘기죠. 9번, 10번. 자, 요두 마리가 있고, 안쪽으로 올라가 보면, 자, 요 2번마 서부강자. 직전 경주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나윤아 기수의 백로 특급한테 조금 젖고. 3번마 장태비도, 직전에 이거 진로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하면서도 잘 날라 들어왔다. 잘 날라 들어왔다. 자, 4번마 갈색비마도 이거 전부 몰려 들어온 겁니다. 장대비, 백록특급, 서부강자 다 몰려 들어온 그런 경주예요. 의미가 없는 6착이라는 얘기입니다. 4번마 갈색비마. 6번마 돌격대 시간 느닷없이 선행으로 한 바퀴 뺑 잡아돌리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고요. 자, 이제 승군전 올라왔죠. 이 8번마 다운의 여신이 이제 걸음에 좀 힘이 찼습니다. 이제 걸음에 좀 힘이 차가지고 이제 600만 원 이하짜리 뛰다가 1200만 원짜리로 올라왔어요. 상대가 좀 세졌죠. 하지만 8번마 다운의 여신도 충분히 걸음이 늘어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9번, 10번까지 포함하면 한 8마리 정도가 이것도 입상 가능성이 있죠. 1번 강남 산성, 7번 황금부활, 요거 두 마리만 빼고는 나머지 마필들이 전부 가능성이 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 하나가 또딱 걸려 있습니다. 놓고 때리면 들어오고, 빼고 가자 그러면 빠져주고 하는 놈. 사대가 잘 맞는 놈 하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메인으로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요번 5경주, 제주 5경주. 걸리면 한방 상한가 무조건 날라갑니다. 아, 조철의 달러박스. 상한가로 한방 때려볼 예정인 제주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해가지고,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을 모두 다 마치고, 자, 내일 토요 경마 또 기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전체 승부처는요, 과천 2경주, 3경주, 5경주, 7경주. 제주는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5, 7, 과천.
제주는 4, 5.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람까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밤들 되시고 조철도 컨디션 잘 맞춰가지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